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테디베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두 가지 표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Inception. 우리가 뭐 영화 제목으로 사실 또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예, 원래 이제 Inception이라는 건요, an event that is the beginning. 시작이 되는 하나의 사건, 어떤 시발점, 시작점. 뭐가 이렇게 심겨져서 그거로부터 비롯되는 시작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셉션, 어떤 처음에 시작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도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Alleviate, 우리 몇번 나왔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화시키다라는 건데, 대개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So to provide physical relief, 어떤 육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뭔가를 더 편안하게 해주다, 완화시키다, 고통을 좀 덜어주다, 라고 경감시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Ever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ogram, 자, 그 프로그램의 도입, 그 프로그램의 시작 이래로, it has been delivering over 80 to 40 bears to those in need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8,240개의 그런 곰인형을 계속해서 배달하고 공급해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what is so special about this bear then? Alright,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gic solution for heartbroken mothers. 자, 마음이 너무나 아픈 엄마들. 그죠? 너무나 마음에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 엄마들에게 정말 신비한 마법과 같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An organization called the Comfort Cup is gaining attention nationwide in the United States. 이제 이 단체 이름이 Comfort Cup인데요. Cup이라는 거는 새끼, 그죠? 그런 이제 그걸 얘기하는 표현인데, Comfort Cup이라는 그런 단체, 이름의 단체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he San Diego-based organization delivers weighted teddy bears to help heal grieving mothers who lost their child. 자,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이 단체는요, 이 Comfort Cup은 샌디에고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테디베어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테디베어. 근데 이 테디베어의 특징은 weighted. 무게가 좀 다소 묵직한 감이 있는, 무게가 나가는 곰인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곰인형을 배달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배달을, 어떤 목적을 하는 거냐면, 자, 뭔가 치유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 자, 엄마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이 없겠죠. 그래서 아이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엄마들에게 그 엄마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곰인형을 보내주는데, 이 곰인형의 특징은 무게가 나간다는 것이죠. Ever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의 도입 이래로 it has been delivering over 8,240 bears to those in need across the world.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8,240개의 곰인형을 배달을 해왔습니다. On May 5th, 1,000 teddy bears were made by 100 moms in order to heal many broken hearts. 그리고 이제 5월 5일, 우리나라로는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1,000개의 테디베어가, 자, 이 인형이 100명의 엄마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자, 그 목적은 in order to가 되겠죠. 그 많은 상처 입은 엄마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또 100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이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The bears are intended to weigh the same as a baby. 그런데요, 이 테디베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어떤 약간 그 의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와 같은, 실제 아기의 몸무게와 유사한 그런 묵직한 감을 갖게끔 제작이 된 것이죠. They are clinically proven,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요. Proven to comfort grief-stricken minds and alleviate the sadness. 그런데 이렇게 실제 아기의 무게와 아기의 무게와 비슷한 그런 인형을 들고 이러한 것들이 임상학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아주 슬픔으로 충격을 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슬픔을 경감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었다고 해요.
Marcella Johnson started the program. 이제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마르셀라 존슨인데요. Johnson started the Comfort Cup program in 1999 after her own struggle with the loss of her loved one. 자, 그런데 이분도요. 이 Comfort Cup이라는 프로그램을 19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녀 자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사람을 잃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When George, her own son, died. 자, 그녀의 아들 조지가 죽었을 때 she went to the grave with her father. 자, 아버지와 함께 그 조지의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Her father gave her a terracotta flower pot and she wrapped her arms around it. 그때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존슨 씨의 아버지께서 자기 딸에게 테라코타라는 거는 여러분 젓갈색 그 질그릇색 그런 벽돌색이죠. 벽돌색 화분을 갖다가 주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그녀가 이렇게 팔로 그 화분을 감싸 안았다고 해요. It was then that she realized why her arms had been aching. That was because they didn't cuddle babies anymore. 그때 자신의 팔이 정말 이렇게 왜 계속 아팠었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항상 아기를 갖다가 안고 있던 팔이 이제는 아기를 안 안고 있으니까 아플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더 이상 아기를 안고 있지 않고 커드를 해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 이렇게 뭔가 아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인형의 무게, 그 무게가 있는 인형, 이것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이 의외로 엄마들의 그 슬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